경상북도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, 복지가 망라된 청년정책추진단 태스크포스를 새롭게 구성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. 청년의 꿈 수당을 신설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전 면접비부터 취업 후 근속 장려금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. 또 경북 청년발전소를 운영해 청년 심리상담과 청년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.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선 기존에 서울시와 하는 도시정책 지역상생 고용사업, 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, 커플 창업지원제,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더 확대합니다. 경북에선 지난해도 1만 9천 명의 청년이 유출됐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.